변호석이 김혜윤과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며 해피엔딩을 예감케 했다. 류선재는 임소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직 따뜻하니 살살 불어주세요 라는 말은 익숙한 기억을 불러일으켜 당황하게 만들었다. 영화 만드는 게 꿈이라고 들었어요. 세상에 아직 보지 못한 멋진 시나리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설득하며 계속 함께 일하겠다는 솔솔은 저에게도 다른 꿈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자에 대한 기억이 리셋된 남자가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나 필연적으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자신만의 엉뚱한 생각을 털어놨다. 그는 소중한 사람과의 사랑과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솔의 견해와 상충됐다. 선재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그렇다면 소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소라라고 속삭였다. 생각에 잠긴 자신, 사고 이후 변우석은 기억의 파편들, 즉 존재의 본질과 섬세하게 엮인 깨지기 쉬운 실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 기억들 가운데 불확실함의 안개를 꿰뚫고 밤의 등대처럼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솔에 대한 그의 사랑이다.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 간단한 세 단어의 메아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퍼졌고 그 말은 평생의 감정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솔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따뜻함과 함께 그의 기억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했다. 김혜윤과의 웃음, 눈물, 함께 나눈 꿈, 그리고 조용한 이해의 순간들이 뒤섞인 테피스트리였다. 그의 존재라는 모자이크 속의 귀중한 보석인 각각의 기억은 그 안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의 미로를 헤쳐나가는 동안 함께했던 순간들의 파편들이 합쳐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공유한 과거의 생생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그들 사이에 타오르던 연결의 불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복도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달빛 아래서 나누던 속삭이는 고백, 그리고 그의 뺨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을 기억했다. 그러나 추억의 융단 속에는 상실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빛이 있었던 곳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그의 과거는 사라졌고 과거의 희미한 메아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깜박였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잃어버린 기억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호기심에 이끌린 변우석은 자신에게서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결심하고 잠재의식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는 미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두려움, 의심, 가장 어두운 욕망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더 멀리 여행하면서 그는 과거의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표면 아래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변우석은 마음의 깊은 곳을 파고들면서 자신이 만든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고 그 메아리가 마치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처럼 그의 의식의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그를 빛이 등불, 즉 내면에 묻혀있는 진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여행의 정점에 도달한 변우석은 계시의 벼랑에 서서 자신의 광활한 기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순간에 그는 사랑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힘, 즉 그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변우석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나왔고 그의 마음은 1000개의 태양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리고 그가 빗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는 다시 한번 그 간단한 세 단어를 속삭였고
그 메아리는 그의 마음의 통로를 통해